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은 한 비유로 시작을 하죠.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33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집주인이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야, 니네가 알아서 경작해. 그리고 여기서 뭐를 경작하든지 간에 너는 나에게 얼마를 일부를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줬어요. 아예 포도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까지 둘러줬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뭐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울타리까지 둘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즙자는 틀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망대도 지어주고 그러고 농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로 따지자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우리는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생각해요. 포도원을 맡기신 거랑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습니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마치 포도원을 맡기신 주인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맡기신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14절이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 보내니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참 수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뭐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구원의 열매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이 비유의 모습이에요. 예. 도대체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 돈케어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바로 이 사람들과 솔직히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열매를 맺을 생각이 아예 없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정말 나쁜 놈들이네라고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인이 결국에는 무엇을 결심합니까? 30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아들을 보내면 얘는 인정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농부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주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죠? 이걸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면 물론 이건 그걸 상징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삶에 적용하다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내 뜻대로 살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죄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주인을 없애고 내가 주인이 되자. 주인을 없애고 주인의 아들을 없애고 내가 주인이 되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삶. 결국에는 배신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고 하는 그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 이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렇죠? 정말 슬픈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하죠.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때 이건 이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뭘 원했다고요? 영접하기를 원했어요. 영접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웰컴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까?
지난주 설교가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웰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또 저주가 있어요. 보세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는 자의 삶은 그 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돼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모퉁이 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져요. 그 모퉁이 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아요. 또 모퉁이 돌은 돌이기 때문에 반석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반석 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렇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원래대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퉁이 돌에서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까 마찬가지죠. 그렇죠? 뺏기고 심판대 주님께서 다른 농부에게 주는 것처럼 열매 맺는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에게 주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 해가지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늘 함께하기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소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늘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집의 오퉁이 돌이 되어 무너지지 않은 집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